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9시 뉴스입니다. 한파 속에 제주에는 이틀째 폭설이 내렸는데요. 제주공항 운영이 8시간 동안이나 중단돼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항공기 운항은 오후 들어 재개되기 시작했지만 항공편 절반 이상은 결항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제주공항. 제설 장비가 활주로 끝을 쉴 새 없이 오고 갑니다. 몰아치는 눈보라에 아무리 치워도 눈은 쌓이기만 합니다.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몰려든 항공기 이용객들로 공항은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가스로 대체 항공편을 예매해도 결항에 결항이 겹치는 통에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어제 급하게 오늘 아침 에어부산을 또 다시 끊었어요. 근데 아침에 왔는데 또 다시 이제 결항돼가지고 당장 1시에 그 미팅이 있는데 그걸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취소해야 되나. 아이들 수학여행 때문에 지금 답사를 온 상황인데 어저께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지금 발이 묶여 있는 상태예요. 다시 또 숙박을 잡아야 되는데. 이튿날 표를 산 사람들도 밀린 운항 스케줄 탓에 무사히 탑승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좀 전에 그 표를 다시 변경을 했는데 내일 뜰지 안 뜰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지금 불안해요. 오후 들어 눈발이 약해지며 약 8시간 만인 오후 4시부터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운항 예정이던 항공편 400여 편 가운데 절반 이상은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